시간 관계상 플로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에 쫓기는 걸 알고 저화장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주요한 질문 다섯 개만 선정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하신 그 장영식 박사님 질문입니다.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협동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즉, 이 그 수행하는 인력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혹시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협동 조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어서 너무 구체적이면은 응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그거와 좀 연결해서 아까 그 토론해 주신 분과 제가 엮어서 한번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민들레 네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좀 진행 좀 하고 답은 좀 이따가 숨 쉴 여유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장인식 박사님한테 왔는 것은 그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역할과 혹시 대안이 있는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대안 혹시 유튜브 시청자들이 주신 질문을 제가 요약해서 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 안 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이 박영란 교수님께 또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 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지향점은 무엇인지 좀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박영란 교수님입니다. ICT 돌봄 구축에 필요할 텐데 혹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역할, 위치를 또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3, 우리 장현 교수님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장현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될지 의문을 가지면서 던지는 점 또 유튜브 질문하신 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 공공기관화되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즉, 복지재단이 공공기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좀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문맥을 보면은 복지재단이 다 공공기관화되는 게 아니라 민간화 쪽으로도 좀 활성화되는 건 없을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발표 순위에 따라서 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한 6분 정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안에 좀 녹아주면 고맙고요. 다 못하는 거는 또 다음에 또 예, 차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장영식 박사님한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커뮤니티 케어의 그 구체적인 역할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 아까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커뮤니티 케어하고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용어상에 다르다. 물론 다르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커뮤니티 케어가 명확한 전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할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명확히 안 돼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정 박사님은 공공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접점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그 대안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라잔 라구람 교수가 우리 국가가 움직이려면 세 기둥이 필요하다는 그 세 기둥에 대한 책을
2019년에 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정부고 두 번째 기둥이 시장이고 세 번째가 공동체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저는 이게 커뮤니티 케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발표했던 서클이 그런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면 이 공동체가 정말 그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것을 강조했던 게 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서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축돼서 지속 가능성과 연결시켰던 건데요. 여기에 대상자의 그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면서 자기네가 대상자도 되고 또 봉사를 해서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같이 실천하는 그 양쪽에 다 공급자와 대상자가 다 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2000년도 초반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민간에서의 그 자발성, 적응성, 유연성이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지금 한국에서 필요해서 제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 협동조합을 제가 설명한 거는 이건 분명히 그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 협동조합은 사회보험이 전제한 데 이 협동조합이 굴러가는 데 전제 조건이 되지만 제가 이 안에서 설명했던 돌봄 크러스트의 세계는 그거와 별개입니다. 이 민들레에서 그거에 필요해서 다시 조합원을 구성해서 세계의 돌봄 크러스트의 협동조합을 구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우리 공동체 의식을 할 수 있는 중간집을 할 수 있고 그 서로 상호 협동조합해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또 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세계 협동조합이 구축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대안으로서 공동체, 지역복지 공동체가 구축됨으로써 공공을 지원하고 공공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공공 트랙에서의 가는 그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 민간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자발성의 공동체가 같이 갔을 때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케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또 박윤원 교수님. 좋은 토론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개의 질문 가운데 먼저 사회적 약자 대상의 사회적 경제 성공 모델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외 너무나 많은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사회적 경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어떤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성공 사례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고령 친화나 이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뭐 도시락 배달하는 사랑과 선행이라든가 또는 그 낙상 예방 서비스나 제품 공급하는 해피 에이징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그 치매 예방 서비스 제공하는 케어유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들이 존재하고 굉장히 그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별로 이제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는 아주 거대한 이익을 이윤을 추구하는 모델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서비스 품질 관리라든가 R&D가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협업해서 일하는 구조가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ICT 돌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먼저 저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그 취약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돌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좀 개념을 잘 정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의 ICT 돌봄 사업 말고 전체 노인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창업을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ICT와 관련한 노인 돌봄 서비스 영역은 민간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그러니까 유망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ICT 돌봄에서 어떠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가인데 정부의 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그러니까 구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안전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하는 모델이고 아직까지는 건강증진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건강 예방적인 기능을 갖는 서비스들의 이제 그 콘텐츠나 이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돌봄 패키지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ICT와 관련해서는 사실 디지털 포용 계획에 돌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비대면 산업 육성 영역에 보면은 건강 취약계층의 디지털 돌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그 뉴딜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그 사업들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돌봄에 ICT를 붙이는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인력의 부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데 이제 인력 부족 말고도 그 개개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 ICT 기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들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꼭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이 뭔지 그러니까 영수증 풀 붙이는 일 이런 거는 안 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목표 달성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치료라든가 재활에 이제 로봇이라든가 AI 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그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AI 기반의 사례 관리 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사자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그 전문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함께 이런 그 보다 많은 R&D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현 교수님 예, 발표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하고 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공공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인과 장애인에 관한 이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대구 같은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약 30명의 요양보호사를 선발을 했는데 이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서비스 제공도 안 하면서 급여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것이냐?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서비스원의 서비스보다 일반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모든 서비스를 공공화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개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OECD 평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의 공공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일자리도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권이라든가 근무 환경의 개선, 처우 개선, 이제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생활 지원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라든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제 그 인권교육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이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조하도록 돼 있지 식사를 모두 다 요양보호사 다 준비하고 다 차려가지고 먹여주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서비스를 하던 민간 영역에서는 그것을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서비스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딱 세워요. 그러니까 불만족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서비스가 공공화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아까 김대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 운영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다른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야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 말씀하셨는데 이제 광주광역시의 광산구는 시설공단이라는 거 하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시설공단에서 문화체육시설과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관장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의성처럼, 복지재단에서, 전부 다 이제 관장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역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양혜택 교수님께서 토론해 준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커뮤니티예요. 지역사예요. 그러면 광역서비스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커뮤니티냐? 광역은 메트로폴리탄이거든요. 훨씬 범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에서 얘기하는 그 진짜 그 지역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게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광역 서비스원에서 어떠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것이 최소한 226개 지자체로 기초지자체로 내려가야 맞다. 그럼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어떠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있는 복지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보면서 주제가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도 지금까지 공급 방식은 경쟁과 효율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직의 안정이나 그다음에 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다음 논의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잡을 좀 얻고자 싶었습니다만은 끝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종합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 공돌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케어 실행과 복지재단 경영 모델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춘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폐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본 학술대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복지재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가는 그러한 기초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긴 시간 동안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